nuestra mia familia, mia familia. 운명인가 시시리아 길, 운명인가 온 세상이 내 발 아래.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겠다. Mia familia. 오늘이 저희의 마지막 만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희를 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팔에 손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만두 네 좋습니다. 만두 네, 2층에도 만두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고요. 만두 다음에는 손을 반짝반짝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은 네, 반짝반짝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1, 2, 1, 2, 0 만두 콜롬비아 김성 라비올리 와더 베리 베리 딜리셔스 냠냠냠냠 군만두. 자, 여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만두 해주시면 돼요. 네. 소리 내셔도 됩니다. 가봅시다. 여러분들이 스타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숨을 크게 들일 테니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여러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느덧 막곡이 찾아왔어요. 네. 정말로 사실 미오 프라텔로라는 공연이 사실 이제 재작년에 했을 때도 그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많은 교류를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지나가려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로 이렇게 막바지에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게 돼서 정말 정말 너무 뜻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처음 겪어봐가지고 네. 되게 당황스럽기도 한데 두 분은 알고 계셨나봐요. 아, 그렇죠. 한번 경험이 있어서 제가 아까 기분이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기분이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요. 미호에서 처음인가? 네? 아, 오늘이 처음인가? 네, 처음. 네. 환희분들의 목소리 듣는 시간이 처음이었어요. 아, 진짜. 아이고, 아이고. 네, 오케이. 한번 소리 질러!
이름이 낯설어 지금. 나 저번에 해봤는데 되게 좋더라고. 아, 저희가 오늘 이제 이렇게 페어가 내일까지 공연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페어가 마지막 공연인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한마디씩 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일단 뭐 어떻게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내가 말을 꺼내고 내가 말을 하니까. 아, 일단 저는 미오프라텔로 이번에 지난 시즌에 했었고 저는 이번에 처음 참여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페어가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 들어와서 한다는 게 사실 조금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그리고 항상 관객분들이 이렇게 가득 메워주셔서 아 이게 정말 감사한 공연이다 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참 힘들었거든요. 뒤에서 아주 난리예요 일단 컴퍼니 일단 콘텐츠 플래닝 일단 너무 공연 좋은 공연을 올려주시고 이렇게 좋은 무대랑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이 정말 다 하거든요. 진짜 뒤에서 정말 배우들보다 더 발로 뛰고 그러면서 제가 장난을 치지만 항상 너무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배우들도 너무 석진이나 지윤 형이나 너무 같이 해서 좋았고 이제 또 한참 같이 공연을 하다가 이제 또 잘 못하게 되는데 혹시나 또 어디서 또 다치지는 않을까 또 항상 건강하게 지훈이 형은 걱정이 안 되는데 쟤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오늘만 사는 애라 좀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항상 편지 같은 거에다가 둘은 갇힌 다툼하니까 편지 같은 거에다가 몸 좀 차리면서 해라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지금 사진을 찍어주시는 것들도 너무너무 행복했고 미오프라텔로의 이야기가 사실 하면서 느낀 건데 참 따뜻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유로의 메시지가 유로의 메시지나 노랫말들을 가끔 떠올릴 수 있었으면 저도 가끔씩 이제 비 오고 그러면 비 오면 가끔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미오프라텔로라는 공연을 한 번씩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기 같이 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재연부터 사연까지 이렇게 석진이랑 한 페어였었고 그렇게 공연을 해왔는데 이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사실 오늘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미오프라텔로 많은 회차를 해왔지만 약간 오늘에서야 좀 미오프라텔로라는 공연의 완성된 거를 막공에서야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었구나 이 공연이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너무 아쉽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끝났는데 제가 오늘 느꼈으니까 조금 더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또 그런 기운들이 다 여기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고 건강하게 무사히 막공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른 무대 위에서도 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석진입니다. 네, 즐거웠고요. 미오프라텔로라는 작품을 만나서 그리고 참 많은 일들이,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이 공연을 하면서, 정말, 뭐, 중간에 뭐, 감기가 너무 심하게 와서, 약간 그때 다 같이 너무 힘들 때도 있었고, 정말로 오늘 공연을 할 수 있나 하면서 막 덜덜 떨면서 종교는 없지만 막 기도하고,
공연을 했었던 적도 있고 다른 일도 있고 그러면서 부담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번 시즌에서 이제 공연할 때는 부담은 없었어요. 사실 공연에 대한 비오프라텔로라는 공연에 대한 부담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이번 시즌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아와 주시는 만큼 감사한 만큼 개인적인 부담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정말로 뮤프라텔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사랑을 받는 작품이 됐구나라는 그런 기쁨도 있고 약간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뭐 약간 조금 뭐 실수나 이런 걸 했을 때 더 크게 나한테 어떤 불러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부담이 됐던 것도 마찬가지고 말은 안 했지만 사실 제가 때 했던 배우들은 아마 이번에 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 3년 때 참여했던 배우들도 재연 때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도 더 부담이 됐을 거고, 예. 치치라는 캐릭터를 만나서 정말 정말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정말로 그냥 즐겁게 딱히 만들어내는 거 없이 그냥 무대에서 진짜 즐겁게 약간 성격대로 약간 재밌게 놀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 너무 감사한 캐릭터였고 그 캐릭터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해주신 콘텐츠 플래닝, 예. 그리고 정말로 한 명이라도 빠지면 공연 자체가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모든 스태프들이 다 그래요. 정말로 스태프분들 정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극장을 가득 메워주신 늘 찾아와주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그러면 마무리가 됐는데 저희가 인사를 하고 이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주셨어야지. 우리가 준비한 에이콜. 여러분 어떤 곡이 혹시 듣고 싶은지. 다요? 가요? 가요요? 가요. 가요. 가요라는 거. 마법에서? 마법에서? 병원에서 어떻게 마법의 성이라고 그래요? 어떤 거? 네. 저는 듣고 싶으신 거를 좀 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다 너무 섞여서 뭐라고 하시는지 제대로 못 들었어요. 네. 혹시 원하시는 거 있으면은 하나 둘 셋 하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목소리 제일 큰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들리는 걸로. 하나 둘 셋! 비틀즈가 미오프라텔로가 그 귀에 딱 들어오긴 했거든요. 히인 유가 맨 마지막에 가서 히인 유. 히인 유. 사실 앵콜이라고 해도 노래는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걸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희가 부르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부르고 싶은 거. 내가 요 노래를 불러보고 싶다. 네. 마이크 좀 줘봐라. 4번? 4번 넘버요? 4번 어떻게 넘버 번호로 말씀하시는 분은 찐이다. 4번 넘버. 병원에서. 네. 병원에서. 아쉽지만 병원에서는 안 됩니다. 네. 노래는 너무 좋아요. 네. 하지만 앵콜에 할 수가 없는 곡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저는 사실 올 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앵콜이 있다면 저는 사랑 넘버를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는 왜냐면 가사를 오늘 들으면서 봤는데 너무 뭔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는 사랑을 저희가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혹시 싫으신 분 있으면은 네 손을 들고 지성을 들고 싫습니다 이렇게. 저는 반대합니다. 크게. 저는 제작진의 의견을 반대합니다. 저는 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혹시 싫으신 분? 어 같이 좋습니다. 오케이. 일단 마이크 없이 부를게요 저 이제. 네 사랑 주세요. 네. 이미 안 맞는데? 순간들이 다시 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에이콜! 네, 그럼 마지막 사랑만을 끝까지 사랑해요. 네. 히어로인 뉴욕 불러드리고 저희는 진짜로 마지막 인사하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아쉬워. 하지만 가야 해. 누가 이 방금 욕했던 것 같아. 야라고 했던 것 같아. 뉴욕의 로마 제국? 뉴욕의 로마 제국? 오, 우와. 뉴욕의 로마 제국이라고 말하면은 저희들이 헷갈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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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그거 다 아시죠? 근데? 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간비노를 하고 싶어서 행복하지 않았나. 간비노 좀 스트레스 받으시고 어우를 같이 해주셔야 할 겁니다. 약 하실 거죠? 네! 하실 거죠? 네! 눈치 보지 마시고 막 이렇게 소심하게 여쭤 보다 이렇게 하는 거 알죠? 네, 정확히. 자, 그럼 혹시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아니, 저... 습관적으로 감독님도 준비가 되셔야 된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차우 하면 음악 가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차우 같이 하는 거요? 차우 차우 하나 잠깐만 자 차우 하면 같이 가는 거요? 하나 둘 셋 차우 예언의 나타내 대로 맞아 루치아노 보체티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었지 어디 어디? 한국인 모피상 프랑스 보석사 유태인은 냉각 이탈리아 모델 패밀리 이번에 나타내 새로운 화제 뉴욕의 황제 루치아노 보체티
갑시다. 네? 누가 했죠? 태어난 뉴욕 준비됐나요? 아, 대답이 여기 안 들리겠구나. 네. 네. 준비되시면 그냥 틀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예? 주인공은 써니보이. 어떻게? 이렇고 웃고도 예?